아, 욕기 사장. 이 욕기 사장도 아주 길어요. 한 목소리로 우리 또박또박 끝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며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부드러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르매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리는구나 내 경 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렀어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의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빛 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혼이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한 말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엘리바스의 말을 살펴보면서 이 욕과 같은 고난을 당한 자에게 우리는 어떤 말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리바스가 말을 할 때 욕이 그 전에 어떤 행위로 어떻게 해왔던가를 처음에 말하죠. 3절로부터 6절 말씀을 보면은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했다라고 말해요. 욥은 그동안 풍족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자녀가 잘 되는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즐겁게 늘 잔치하면서 살 수 있는지 모든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초빙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복을 받을까 듣기를 원합니다. 이 욥이 그와 같이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이와 같이 복을 받았는지를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 사람들을 훈계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잘못 갈 때에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기 위해서 훈계를 하였고 또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했어요. 연약하고 무너지고 고통받고 근심하고 어떤 환난 가운데 있는 자를 위로하면서 세웠던 흔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손이 늘어지고 기운이 다 빠지고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이 손이 늘어졌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뭘 할 힘이 없는 거. 그리고 넘어져서 일어날 기운이 없는 사람, 영적으로 또 어떤 말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넘어진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또 무릎이 약 강하게 되어졌다는 이 말은 일어설 기운이 없는 사람들을 강하게 일으키는 많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말뿐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또 돕고 세우는 일을 하여튼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의 말을 들으니까 이 일이 내게 이르매 라는 말을 해요.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르매. 그렇다면 그는 그동안 그와 같은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세웠지만 정작 욥 자신이 그와 같은 상황에 놓였으니까 이제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으로 내가 놀랐는구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누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참 쉽게 권면의 말을 합니다. 또 위로의 말도 합니다. 오늘 이 욥기를 통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누군가에게 간증을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사역자이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 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욥이 한 것과 같이 많이 위로의 말도 하고 권면의 말도 하고 그들을 세우려고 많이 했어요. 근데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했을 때 빈말로 한 건 아니에요. 진심으로 말을 했어요. 근데 내가 막상 바닥을 치게 돼보니까 길에 나앉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거는 말로 위로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또 목숨이 죽음 앞에 놓여지니까 이건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는 걸 경험했어요. 정작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병 앞에, 고통 앞에, 또 물질의 어려움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놓였을 때에 나한테는 일어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참 안 됐다.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해서 너무 아프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내가 실제로 그 일을 당하지 않을 때는 몰랐어요. 내가 당해보니까 이게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처절한 건지를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 내가 정말 위로의 말이나 권면의 말이나 이런 말이 빈 껍데기였구나라는 거를 알았어요. 경험해보지 않으면 아는 척을 하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내가 알지 못하면서 어줍지 않은 몇 마디의 말로 그 사람을 위로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걸 깨달으면서 정말 주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말로 위선자였었다라는 거예요. 사역을 열심히 한다고 쫓아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은 아주 더 열심히 쫓아다녔죠. 아프된 사람은 더 열심히 쫓아가서 기도해줬고 그런데 정작 제가 죽은 문턱 앞에서 아파보니까 그 어느 말보다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져서 그 아픔을 같이 공감해주는 거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걸 알았어요. 그런데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공감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그 입장에 돼보지 않고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더라는 거예요. 욥도 그렇게 많이 사람들을 세우고 그 일을 하면서 스스로 자기가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잘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자기에게 이러한 고난과 환난이 닥쳤을 때에는 너무나 그 자체가 괴로움이 되어지고 그가 그 일을 당한 것이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을까? 전 제가 정말로 암 판정을 받았을 때 망치로 이 뒷머리 한 대 두들겨 맞는 것 같았어요. 왜 내가? 그야말로 why me?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하란 대로 내가 얼마나 순종을 했는데 내 거 다 버리고 얼만큼 내가 전심으로 온 마음뿐만 아니라 온 몸으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주님을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병이 생길 수가 있는가 싶어서 정말 주님 이럴 수가 있어요 라는 소리가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그야말로 정말 안 믿어져요. 제 옆에서 저를 너무 좋아했던 전도사님이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래. 목사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옆에서 보고 굉장히 저를 좋아했고 그야말로 존경했으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목사님은 아니어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래요. 근데 제가 정작 그렇게 아프고 나서 경험한 건 나에게 이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라는 걸 알았어요. 나의 이 연약함과 이러한 경험이 진심으로 그 아픈 자들을 이해하고 전에 제가 몸이 약해서 많이 아파봤기 때문에 약하고 아픈 자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해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암 그러면 일단 죽음을 떠올리잖아요. 내가 얼마 살지 모른다. 그러니까 수술을 하러 들어가서도 그냥 나는 여기서 죽을 수 있다. 그런 죽음 문턱 앞에서 그걸 딱 장면하니까 그 마음은 일반적으로 조금 아픈 거하고는 전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이제는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심령에서부터
내 문제가 돼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줍지 않은 말 맨 마디로 위로하려는 말도 하지 않게 되어지고 엘리바이스가 한 말, 욥의 한 행위에 대한 것을 딱 접할 때 요게 딱 내가 했던 경험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목사님들, 지도자님들, 좀 믿음 있다는 권사님들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성도님들이 저한테 상담을 할 때 권사님들 교회에서 뭔가 좀 기도하신다는 분, 뭔가 좀 아신다는 분들이 한 말에 상처받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도록 되어져 있느냐 잠언서 한번 찾아보세요.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서 16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잠언서 16장 23절에서 24절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혜로운 자는 세상의 지혜를 가진 지혜로운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를 말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이 슬기롭다. 왜냐하면 이 입술의 말이 하나님의 뭐에 의해서 말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슬기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 입술에 주의 기름 부음이 지식을 더하여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주님이 정말 그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그 입에 더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말은 선한 말이에요. 선한 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듣는 사람의 귀에 꿀송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꿀송이가 되어졌다는 말은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어져서 이 사람을 살린다는 거죠. 말씀이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뼈에 양약이 된다는 거, 그를 강건하게 한다는 거. 우리 몸이 뼈 때문에 강건하게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으니까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을 얻어서 살아나고 그리고 몸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욥이 했던 모든 말들, 훈계 아니면 붙잡아주던 위로의 말이나 권면의 말이나 이런 말들은 욥이 자기가 막상 당했을 때 그것 때문에 놀라고 그것 때문에 떨고 그것 때문에 욥기 3장의 말씀같이 그렇게 원망하고 탄생을 저주하고 그랬던 거는 이 사람이 했던 모든 말은 바로 주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았던 선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자랑한 말이에요. 그래서 6절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한 말이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네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제 내가 이와 같이 복을 받고 이와 같이 아이들도 잘 자라고 있고 이렇게 됐다라고 할 때 늘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네가 이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네가 여호와를 자랑하는 자가 어찌해서 이 고통을 당할 때 나의 탄생을 저주하고 저주의 말이 입에서 나올 수 있겠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면 지금 네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위로의 말, 권면의 말을 한 것처럼 그런 위로의 말을 할 때 경외하는 자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잘 섬겨라. 마음을 온전하게 해라. 뭐 이런 말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이 상황 속에서 너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만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제가 에서의 후손. 그러면 온전한 축복을 받고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를 맺었던 사람에서 빗나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빗나간 사람도 하나님을 알기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교회 다니는 믿음의 사람, 또 말씀을 안다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질책을 받을 만한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래요? 나는 교회에 어떤 누구 싫어서, 장로가 싫어서, 어떤 권사가 싫어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건 그만큼 다른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또는 제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기네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건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몇 시간을 하고 성경을 매일같이 읽고 성경을 매일같이 읽고 기도를 몇 시간씩 하고 주의 말씀을 줄줄줄줄줄줄 말하는 이러한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서기관이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으나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다는 거. 내가 얼만큼 성경을 알고 얼만큼 교회를 오래 다녔고 얼만큼 내가 기도생활을 오래 하는 걸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정말로 그와 같이 말씀과 기도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라면 정말 모든 사람에게 뼈에 양약이 되는 말을 하는 선한 입술이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다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는 겁니다. 내가 얼만큼 예수님을 잘 믿고자 한다면 믿는 자의 삶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 중에서 아주 많이 발견되는 게 영적 교만이에요. 제가 2등가라면 서로 할 만큼 제가 그랬었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했거든요. 너무너무 봉사 많이 했고 온 힘을 다해서 뛰었기 때문에 나는 바울 옆자리가 내 자리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땅 뒤통수 치시는 말을 하시는 게 너는 이 상태로 네가 오늘 죽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많은 일을 했는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게 남들이 볼 때도 특심이었고 어떻게 저렇게 일을 할까? 너무 일 잘한다 소리 칭찬 목사님들한테 많이 들으면서 집사 때 그렇게 일을 많이 했거든요. 이 욥이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자랑했던 모습과 같은 모습이죠. 그리고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그가 갖고 있는 소망, 그가 가졌던 소망은 온전한 길. 그 길이 바로 바른 믿음 안에서 바른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아니더냐. 근데 어찌하여서 네가 이와 같은 자가 되었느냐라고 지금 엘리바스는 그를 비웃는 것입니다. 내 소망이 정말 온전한 길이라면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으며 너는 이와 같이 너 스스로의 탄생을 저주하는 그 입술이 되어져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참 부끄러운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안다면 고난 가운데서 어떤 입술이 되어져야 하겠는가. 전 사도 바울이 저에게 은혜를 많이 준 사람 중에 하나인데 특히 이 성경 구절이 너무 좋아요. 사도행전 20장 우리 22절부터 24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부터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중에 중간에 이곳저곳을 두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을 때 예언하는 사람들이 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렇게 띄우고 고난을 당해야 될 것을 다 예언을 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이미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을 것도 알아요. 하지만 주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바로 네가 그 고난을 받게 되어지는 것은 로마에 가서 많은 왕들 앞에 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뭐를 우리가 잘 아셔야 되냐.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것인데 예언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예언을 했어요. 틀려요? 맞아요? 실제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고난이 있을 거 맞습니다. 그 고난에 대한 예언을 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예언은 고난을 받을 것만 예언을 하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을 거니까 가지 마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의 뜻이에요? 사람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직접 하나님께 받았어요. 네가 들어가면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거기에 가서 고난과 핍박과 얼마나 더 어려운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고 말해요. 하지만 그는 말하기를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거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을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기는 그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받은 자로서 고난을 스스로 걸어서 들어가기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사도 바울은 주께서 그걸 원하시고 주님이 나한테 이걸 사명을 주셨고 나는 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순종할 뿐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는 로마서를 기록해야 하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남아있었던 거죠. 주님의 뜻과 주님이 하신 예언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예언을 들은 사람들이 한 것과 도대체 예언은 예언이고 예언이 맞았는데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깊이 있는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것을 그걸 깨닫는 걸 내가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야 되고 또 교회가 목사님 말씀도 잘 들어야 되고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룰 이러한 것들을 푸시를 하다 보면 진정 그 사람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된 사람에게는 그것이 룰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어떤 말씀을 받는다 할지라도 누가 예언했다는 거 쫓아다니시는 거 저는 사실상 위험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예언? 좋죠. 근데 예언이 맞느냐? 아니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맞아도 그 진정한 의미와 그 뜻이 뒤에 있는 것은 가려져서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나님께 말씀으로 깨닫고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다면 묻고 주님이 이런 것을 내게 허락하실 때 왜 그것이 허락되어지는가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묻고 아는 그러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내가 직접 받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는 게 좋은 것이지 남이 하는 말을 따라가면 안 돼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신학교 공부하는데 목사 받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이 안에 이미 내 영이 그걸 느끼지만 나는 음성으로 들은 것도 아니고 그분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냥 웃고 말았어요. 그분이 저기 목사 되셔야 되고요. 공부 더 하셔야 돼요. 난 이 말 전하러 왔어요. 그랬는데 공부를 더 해야 되면 주님이 시켜주시겠지? 왜냐하면 저는 신학교 들어갈 때 남편이 돈을 하나도 후원 안 하겠다고 선포를 했기 때문에 주님이 후원 안 하면 신학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돈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돈을 해주니까 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했는데 이제 더 공부를 한다는 얘기는 석사를 마치면서 더 공부를 한다는 얘기는 박사를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필요한 돈은 그럼 어디서 나와요? 지금 나한테 후원하는 분은 석사 정도만 해도 정말 겨우 하는 그런 상황인데 더 그분한테 박사까지 후원하라는 말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하게 하시면 뭐 알아서 하게 하시겠지? 그러고 했거든요. 2001년도에 신학 석사 졸업하고 2006년도에 박사를 어플라이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세월이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잖아요. 근데 주님이 때가 되니까 이 안에서 강하게 그것을 해야 될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누가 얘기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그때가 되니까 그거를 할 수 있는 돈도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공부를 더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모든 일이 어떻게 말씀을 받아도 누군가가 와서 말을 해도 그 상황을 하나님이 열어서 다 하게 하실 때까지 나는 기도로 주님 앞에 확실하게 받고 움직이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 주위에 예언대로 했다가 낭패당하신 분들도 있고 어려움을 당한 분들도 제법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내가 움직이고 행보를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을 만큼 의지해야 할 것은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예언자의 말이 아니고 어떤 신령한 자의 말이 아니라 내가 의지할 것은 오직 나를 이끄시는 나의 구원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된다면 나에게 심령 안에서 음성으로 들리지 않아도 상황이 그렇게 몰아가요. 그래서 글로 이끄십니다. 내가 오직 의지할 것은 여호와 뿐이시다. 그게 잠언서 3장 26절 말씀이에요.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그 발이 걸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의 책망은 4장 7절에서 9절 말씀.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를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분 곡김에 사라지느니라. 이 욥이 당하고 있는 것은 네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죄 없이 망하는 자는 이 세상에 없다. 자식도 죽고 돈도 다 잃고 이제는 몸까지 만신창이가 됐으니까 죄를 져서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이야. 네가 그렇게 정직하게 살았다면 이러한 일이 너에게 임하지 않았을 것이다. 요 기준은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동일하게 잣대가 그렇게 돼 있죠. 무슨 일이 나쁜 일이 벌어지면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숨깁니다. 혹시라도 내가 죄를 짓고 뭔가 잘못한 게 일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것 같이 느껴질까 봐 그걸 오픈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 말하고 있고 거짓의 행동을 하는 일이 나옵니다.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이 욥의 환란은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악을 거둔 것뿐이다. 너는 네가 뿌린 대로 거둔 거야. 네가 거죽으로 뭔가 그럴싸하게 했던 그런 것들은 다 위선이다 그 말이죠. 또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 말씀은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는 그 부분을 표현하고 있는데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다 그쳤다라고 표현해요. 또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졌다.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사자는 용맹하고 힘이 있고 모든 자들 위에 군림하는 동물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그 지경에서 욥은 리더자의 위치였고 뭔가 그의 말이나 이런 게 권세가 그만큼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지금 다 무너지게 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있고 네가 그동안 덕을 쌓은 것이 없어서 이렇게 저주를 받고 결국은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엘리바스가 욥을 비난하고 책망한 이 말 외에 이가 한 두 번째로는 자기가 무엇인가를 아는 자처럼 자기의 말이 하나님의 말처럼 하기 위해서 뭐를 말하고 있냐면 마치 신령한 자인 것처럼 하는 말이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는데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어떤 음성도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환상도 봤어요. 그리고 그 영이 자기 앞을 지나갔었대. 근데 그 몸이 털이 쭈뼛했다. 요 말씀을 가지고 제가 경험한 거를 비추어서 말씀을 나누면 영이 임할 때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인지 사단의 영인지 참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거든요.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점수를 주고 맞다라고 할 만한 말보다 그렇지 않은 말이 훨씬 더 많은 걸 발견해요.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음성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 마음에 욕심이 있잖아요. 내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 그 욕심을 따라 들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음성은 무슨 음성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거예요. 사단의 음성이고 그것을 미혹하게 합니다. 그 미혹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음성을 들을 때 반드시 주님 앞에 기도해서 그 받은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아닌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잘못 받아요.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음성을 잘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하는 음성은 귀에서 속살거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내 심령 저 깊은 뱃속에서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보좌가 이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들어와 있냐면 우리 영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
안에서부터 말씀이 울려나와요. 음성이 울려나오지 않으면 뭔가 무슨 말하는 것 같은 뭔가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이 이렇게 감동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귀에서 속살것이 들리는 것은 믿으시지 마세요. 이 안에서 그렇게 올라와도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확실한 여기 마음에 확신을 줘요. 결단할 수 있는 확신을 줍니다. 그리고 기쁨이 올라와요. 그 확신에 대한 기쁨을 꼭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했는데 뭔가 아 이거야 하고 왔을 때 이 실수하고 그 길 가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받은 어떤 감동, 하나님이 감동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럴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 말씀을 했는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원하는 것에 따라서 응답이 왔다? 그러면 일단 의심해 보셔야 돼요. 주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은 강하게 역사하고 떠나지를 않아요. 생각 속에서 떠나지를 않고 계속 그게 내 안에서 강하게 푸시하는 게 찾아오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 심령 속에서 강하게 그것을 보태주는 감동이 강하게 오죠. 하지만 그래도 또 그걸 놓고 기도하면 상황이 그렇게 몰려서 가서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가게를 털을 얻을래도 기도를 하면서 확실하게 주님이 주시는 털을 잡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감동과 어떤 상황과 이 모든 것이 삼박자가 잘 맞아지는가를 확인하시는 게 참 좋아요. 아, 내 마음에 이게 주님이 주신 것 같아. 그리고 감동을 받았어. 했는데 아닌 경우 참 많거든요. 함부로 주님이 주신 감동이야 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부흥사가 와서 교회에서 부흥이 하면서 막 했어요. 근데 갑자기 마음에 집을 바쳐야겠다. 마음이 왔어. 아, 주님이 감동을 줘서 집을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막 바쳐요. 한국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죠. 그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건가 아니면 순간적인 감정에 따라서 한 건가 잘 보셔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환상을 봤는데 환상이 지나갈 때에 몸이 털이 쭈뼛하게 서는 이 상황은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굉장히 포근하고 기쁘고 평안하고 두려움이 떠나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 같지만 두렵고 차고 쭈뼛하고 싸늘한 느낌 들면 그거는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사단의 영이에요. 그런데 뭔가를 봤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봤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저쪽에 서 있었대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 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절대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와도 일단 예수의 이름을 쫓아내라. 그래서 그 생각이 나가지고 쫓았대요. 싹 돌아서 뒤로 가는데 뒤에 바로 그게 예수님이 아닌 증거를 이 사람이 본 거예요. 이 땅에 온 영들도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의의 일꾼을 가장한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가 영분별을 아주 필요로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주 정말 그럴싸한 복음을 말하는 것 같고 신령하고 거룩한 목사님인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에도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이 경험을 안 하면 제가 하는 말을 그렇대? 하고 그냥 믿어버릴 수 있겠죠. 내가 경험을 하셔야 돼요. 어떤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정말 그런지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실제로 기도 생활을 하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묻고 하다 보면 알아져요. 알아지면 아 그때 그분이 말한 게 맞네 아니면 틀리네 하고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엘리바스가 한 말 이와 같이 어떤 영을 봤다고 하는데 요한일서 4장 1절로부터 3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한 말 너희는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아닌지를 분별하라. 그러니까는 주의 종이라고 예언하고 무슨 계시 받았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고 하는 사람들 확실하게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계시를 받았다 그러는데 성경만큼 분명한 계시가 없거든요. 성경만큼 분명하게 우리에게 준 참고서가 없어요. 주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이 아닌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그 말을 저는 일단 안 믿어요.
성경이 말한 것은 확실해요. 구약은 예언서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하신 말씀이 모세의 오경과 선지서와 시편은 나에 대해서 한 말이다. 이 말은 이 모든 구약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약을 오실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말하고 있죠. 신약은 오신 예수를 말하고 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성경 이상 우리가 믿을 만한 건 없죠. 그런데 성경 외의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요한이 마지막으로 기록되는데도 이 외에도 많은 일이 있다. 그래서 제가 성령을 경험한 것으로도 볼 때도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 성령의 역사는 더 많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를 쫓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열심히 성령의 역사를 추구하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지 성령의 어떤 특이한 경험이나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는 사역을 위해서 허락한 것이고 은사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준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은사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도 똑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치유역사가 교회만 나타나는 줄 아세요? 절에도 있어요. 무당도 고치기도 해요. 마태복음 24장에 분명히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거짓 선지자들도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택한 자도 미혹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는 흔들리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건 은사 따라가지 마시고 예언 따라가지 마시고 계시라고 하는 거 받느라고 쫓아다니지 마세요. 성경 읽으세요. 성경이 계시고요. 성경이 예언입니다. 성경을 읽으시면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고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은 성경뿐이에요. 나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도 나에게 책망을 주는 말씀도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영을 다 믿지 말아야 해요. 그의 말이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영을 시험할 때에 그가 예수를 시인하는지 안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지 안 하는지를 살펴보라고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는 예수가 육체로 온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영이지만 예수가 육체로 온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세상에 속한 영, 적그리스도 영이라고 말해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단 한 분으로 오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고 그분만이 그리스도이니까 그분만을 증거하고 십자가만을 증거한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어떤 것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쫓아가시면 안 돼요. 요즘에 다른 어떤 것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게 뭐예요? WCC 괜찮은 거다. 잘못된 거 아니다. WCC가 하는 일은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예요.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써져 있어요?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구원의 이름으로 주시지 않았다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한 구절만 갖다 대도 아닌데 유명한 목사님들이 괜찮다고 하니까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이 괜찮대. 이거는 더 기독교를 잘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근데 성도들이 그래서 WCC 괜찮대. 적그리스도의 영이 교회에서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서 나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한테 임할 때 불로도 임하고 생수로도 임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 온몸이 시원해지면서 이 안에 시원해질 때 심령이 아주 쿨한 기쁨이 찾아오고 온몸에 힘이 생겨요. 생기가 생긴다고 해야 되나? 생수가 임할 때 그와 같아요. 그러면 무슨 역사이냐면 치유의 역사가 임해요. 심령이 시원해지면 심령이 치유 역사가 일어났고 온몸이 시원해지면 몸에 힘이 생기면서 몸에 치유 역사가 임해요. 불의 역사가 임하면 불의 역사는 온몸을 뜨겁게 하면서 우리 안에 불순물들이 태워져요. 혼자 기도해도 여러분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뭐든 할 수 있어요. 그 모든 역사를 경험했을 때 내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 오는가를 살펴보세요. 마음에 기쁨이 오고 평강이 오고 온몸이 가뿐한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은혜가 더욱더 충만해지거나 회개가 되어져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감사하는 쪽으로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회개를 했어도 뭔가 정죄함을 받고 죄의식이 더 커진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아니에요. 사단이 반드시 그곳에 역사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이 엘리베스가 한 말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영적인 것을 많이 얘기하게 됩니다. 그가 하는 말이 내가 그 형상은 알아보지 못하여도 16절 말씀에 오직 한 영상이 내 눈앞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목소리를 들었대요. 그렇다면 그가 목소리를 들었다는 얘기는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어떻게 말을 했느냐. 17절로부터 21절 말씀. 17절로부터 2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혼이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심령이 막 살아납니까? 아니면 쪼그라드십니까? 주의 말씀을 여러분이 혹이라도 받게 된다면 그 받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는가를 분별하셔야 돼요.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한 말은 틀린 말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해요. 그렇죠? 또한 하나님은 종이 된 사람들이나 천사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의를 기대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본인이 다 하셨어요. 계획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오셔서 그 일을 성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이도 성령님이세요. 왜? 사람에게 그 어떤 의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하시니까 이 말이 틀린 것만 같지는 않아요. 또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져서 티끌과 같고 하루살이 같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우리인 거 맞습니다. 구구절절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한순간에 부스러기 가루가 되어지고 영혼이 사라져서 기억할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지혜 없어서 죽는 자일 뿐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육체 요 자체 그대로를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이것이 어느 앞에 있을 땐 이렇게 되어져요. 내가 육체로 내가 무엇인가를 내 스스로가 하고자 할 때는 이 존재예요. 율법 앞에서는 내가 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한 말이 요 말 자체만 보면 맞아요.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주의 말씀을 지금 받았다고 하는데 주의 말씀을 받을 때는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는가 우리 신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부터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언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예언의 말씀도 하고 하늘의 비밀을 알아서 성경도 잘 풀어요. 지식도 아주 뛰어나요. 하지만 그 모든 일을 잘할 때 와, 굉장히 신령하다, 대단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도 아주 대단히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대단히 있는 사람같이 보일지라도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사랑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가 단위에 서서 능력을 행하고 말씀을 너무 잘해서 은혜가 넘쳐나는 말씀 그냥 줄줄줄줄 나와도 영혼을 돌아보는 마음이 없는 사랑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지식을 자랑할 뿐이에요. 비밀을 주님이 알게 하신 것은 주님의 역사예요. 주님의 역사는 비밀을 알게 하시는데 비밀을 알게 하시는 이유는 그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목사에게 그 비밀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밀을 전하는데 저 영혼이 말씀을 받고 참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것에 마음이 있어서 전해야지, 나는 비밀을 자랑하듯이 하면서 영혼은 죽거나 말거나 상처 있거나 말거나 잘못된 길로 가거나 말거나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면 사랑이 없는 목사죠. 그래서 비밀을 많이 하는 목사, 말씀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은사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예언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목사님들이 영혼을 얼마만큼 중요히 여기고 있는가, 그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바른 목자를 찾으실 수 있어요.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님 잘 믿고 교회 가서 으쌰으쌰하고 뭔가 충성되이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막 하면서 옆에 있는 영혼들 다 쓰러뜨리게 하면 그건 nothing이에요. 교회는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이루어 가야 돼요. 쓰러져 가는 영혼 세워가면서 함께 갑시다. 그 영혼에게 상처 주지 않으면서 그 영혼도 살아나게끔 함께 세우면서 가는 게, 그게 교회입니다. 엘리바스는 와서 욥을 책망을 하고 자기가 받은 환상이나 자기가 받은 말은 자랑은 하지만 고난 속에, 환난 속에 있는 욥은 절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친구라 그랬는데, 친구인데 지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사랑이 없어요. 그가 아무리 말씀을 받았어도 이 모든 말은 욥을 오히려 더 힘들게 하고 고통 가운데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욥이 그거에 대해서 또 자기를 변명하고 그 고통을 토하게끔 만든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혹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면 그 사람은 나름 자기가 속상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변명을 하려고 하고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는 많은 말들을 하게 되면서 더 우스워져요.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누가 여러분을 오해해서 고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변명하러 들지 마세요. 하나님께 다 얘기하세요.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주님이 절대로 입을 열어서 대적하지 말래요. 오히려 변명을 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일이 더 꼬이더라고요. 주님 앞에 다 아뢰고 주님이 그 모든 일을 다 해결하시도록 문제를 해결할 자가 주님밖에 없지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주님이 다 해결을 해주시더라고요. 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3절을 찾아보시겠어요? 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한다는 사람은 이 사람에게 말을 할 때 그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함으로써 뼈에 양력이 되어진다고 한 것처럼 그 심령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두려워, 점점 더 위축되고 점점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면 뭔가 잘못 들으신 거예요. 성경은 구약에 주님이 하신 말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 것 같아, 야단치는 것 같아도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끝에 가면 내가 다시 너를 회복시키리라, 내가 다시 너를 구원하리라. 야단을 치고서도 그 야단이 왜 야단치냐, 부모가 자식을 야단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야단은 치지만 그 다음에는 감싸 안아주고 사랑의 말을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먼 훗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것은 나중 얘기고, 당장 그 챕터마다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을 했을 때도 야단을 치고서도 그 다음에 반드시 돌이키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이고 돌이키면 회개하면 그거를 발견하셔야 돼요. 근데 뭐만 보냐면 그 위에 야단치는 것만 딱 보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야. 그래서 목사님들도 막 성도들 야단쳐요.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가르쳐줘야지 성도들이 살아나지. 어차피 우리는 다 인생이 죄인이라서 먼지 털면 먼지 안 날 사람 하나도 없된 것처럼 죄에 안 드러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근데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 흘림을 허락하시고 하신 말씀, 내가 너의 죄와 내가 너의 허물을 다 도말해버렸다, 기억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만 내가 십자가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십자가 앞에서 믿음으로만 나아가면
끝.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은 환난 당한 자를 환난 가운데 건지시는 하나님이에요.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 원래 욥이 앉아서 고통 가운데 막 울고 할 때 그들이 와가지고 함께 울었다 그랬어요. 그들이 옷을 겉옷을 찢고 함께 울고 7일 동안을 같이 놀라가지고 앉아 있었다고 했어요. 근데 정말로 만약에 환난 가운데 있는 자를 위로하려고 하면 그 사람의 심령이 되어져서 그 사람과 함께 아파하면서 함께 기도해야 되죠. 모세가 출애굽을 한 후에 시내산에서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더니 금송아지 만들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돌판을 집어 던졌어요. 분노하고 화를 냈어요. 하지만 곧바로 모세는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합니다. 주님, 내 이름을 지울지언정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왜? 저들이 행하고 있는 죄가 모르기 때문이니까 용서해달라고. 결국은 40일 똑같이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기를 이제 다시 돌판을 만들어 갖고 오라. 이 말씀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있을 때에 율법이 우리 앞에 먼저 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자, 율법이 먼저 오면 그 율법 앞에서 내가 얼마나 우상을 섬겼고 얼만큼 죄를 졌는지 낱낱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건 거예요. 나의 회개도 그렇게 하지만 또한 옆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말씀을 알고 나서 보니까 드러나는 죄들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대신 이제 중보 회개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중보 기도하게 하는 것도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정말 그 영혼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게 될 때에 그것이 상달이 되어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뭐가 되는 거죠?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돌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받고 내 심령에 십자가가 세워지죠. 내가 죽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져요. 그때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면 걸어가면서도 뛰어가면서도 그 말씀이 내게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서 나의 모든 걸음걸음이 빛이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나의 길에 그 말씀이 빛이 되어지고 내 발등에 말씀이 빛이 되어지고 등이 되어지고 실족지 않게 되는 겁니다. 회개된 심령이 아니면 주의 말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죠. 그가 한 말, 하나님의 영을 본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마치 옳은 말을 하는 것처럼 말한 이 엘리바스 말, 뭔가 말은 다 맞는 것 같은데 거기엔 사랑이 없어. 거기엔 이 영혼을 위로하는 말이 없고 살리는 말이 없는 거예요. 살이 썩고 있는 욥에게 양약이 되는 말이 아니라는 거. 선한 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신명기 9장 찾아보시겠어요? 신명기 9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요 말씀 하나만으로 우리가 볼 때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은 나라가 세워지게 된 이유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시기 위함이요. 두째, 이스라엘이 특별히 사랑을 받고 특별히 의로워서가 아니라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악하기 때문에 그들을 내쫓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되어지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은 건 내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어떤 착한 일, 의로운 일을 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아무 고통이 없는 이 상황에서 욥을 책망하지만 그렇다면 엘리바스가 더 의로운 것도 아닌 거죠. 욥이 엘리바스보다 더 죄가 많아서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무슨 영광? 하나님만이 구원자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떤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놓여있을 때 그 모든 것은 이 세 가지 기준에서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또 악을 내어쫓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므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 거룩한 뜻은 뭐냐면 나를 사망에서 건져내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 나를 구원하셔서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기 원하는 것, 그것 때문에 나에게 고난도 환난도 어려움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러한 환난을 겪을 때도 우리도 그 사람들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로마서 3장 9절에 말해요.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졌으니까. 근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가졌어도 너희들도 죄 아래에 있어서 죄의 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들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10절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선을 행하는 자가 이 땅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말미암아서만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리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우리 21절로부터 24절 찾아 봉독하겠어요. 로마서 3장 21절로부터 24절 말씀 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합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내 앞에 보이는 저 잘못하고 있는 저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죄하고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위로해 줄 말은 뭐예요? 당신은 당신의 그 허물로 죄로 죽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허물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만 나오면 당신은 삽니다. 이걸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살리는 말. 이렇게 우리 주위에 고난당한 자들을 만나실 겁니다. 나 스스로도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고난당한 자를 만날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고난당했을 때 뭐라고 말할 것인가? 이사야서 35장 3절에서 4절 말씀. 내가 지금 욕과 같은 고난을 당했다. 아니면 내 옆에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한 자가 있을 때 무엇을 말씀할 것인가? 이사야서 35장 3절 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말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을 내라, 손을 강하게 해라, 떨지 마라, 그리고 이 연약한 무릎을 세워라, 겁내는 자들에게 굳세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늘 저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강건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늘 그러셨어요. 근데 내가 그 말을 들을 만큼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을 행한 자냐?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자야, 내 기뻐하는 자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사랑받을 짓을 한 게 있느냐 하면 아니에요. 나는 오히려 우리 카페 말씀드린 분들 만날 때 정말 저보다 더 너무나 귀한 분들이시고 대단한 분들이다라는 걸 느낄 만큼 그 열심과 특심이 아주 뛰어나요. 난 저분들만큼 말씀을 찾아서 저만큼 헤맸을까? 정말 그렇게 말씀 쫓아다녔나? 또 아닌 것 같아요.
내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과 충성으로 나아갔지만 말씀을 사모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려고 애를 쓴 거, 노력한 건 있어요. 노력. 내 나름대로 노력을 한 건 있지만 늘 모르기 때문에 잘못 갈까 봐. 몰라서 잘못 믿을까 봐 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구한 거지. 그렇게 말씀이 막 사모해서 막 그냥 쫓아다니고 막 뒤지고 뭐 책을 많이 읽고 그런 것도 없어요. 의심이 많아서 목사님들 책도 안 읽었고 설교 말씀도 안 듣고 그냥 오직 성경만 파트죠. 그랬는데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의지한 건 하나였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다. 그래서 하나부터까지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도대체 뭘 잘한 게 있어서 이렇게 축복을 받았나 그러고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별로 잘한 게 없어요. 100% 순종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늘 기도가 주님 100% 순종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받으면 예 하고 아니오를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충성하려고 노력했고 말씀을 잘 알아야지만 잘 믿기 때문에 말씀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한 것밖에 한 게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다른 사람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했을까요?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사도 바울의 이 한말이에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랍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고 되죠.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6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주의 말씀 소금 언약이라고 표현해요.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해요?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요. 뻣뻣한 게 없어지게. 우리 입에서 내 안에서 항상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님은 내 입술을 통해서 소금이 맛을 내서 부드럽게 하고 단맛이 나게끔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얘기잖아요.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성령의 감동을 받는 자가 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빌립보서 2장 1절로부터 4절 말씀 같이 복력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람의 무슨 위로나 심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우리가 권면을 하든 위로를 하든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먼저 연합을 이루어야 그리스도 안에 라고 말을 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영어로 말하면 in Christ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먼저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을 이룰 때 사랑 안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 있어야 겸손하게 무엇인가를 그 사람에게 진정해야 할 말을 하는 거지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대만사나 엘리바스는 자기를 자랑하고 있잖아요. 모든 결과가 네가 잘한 것 같았지만 이 결과가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얻은 거야 하고 다 정죄해서 율법적으로 그리고 나서 또 자기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처럼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축복의 관계도 되어 있지 않으면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놓인 자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또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에서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11절 말씀부터 14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징계가 슬퍼 보이고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연단받는 자들은 그 모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세울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몸으로 지어져야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는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이 모든 아담의 후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게 하셨어요. 이것이 에베소 2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율법으로가 아니라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우리가 그의 지체여 그의 각 부분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의 몸에 옆에 쓰러져가고 손이 약하고 무릎이 약한 사람들을 세우는 건 곧 내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 자녀를 잘 돌보는 건 즉 내 몸을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몸을 세우는 것이에요. 이웃을 세우는 건 하나님의 몸을 세우는 것이고 내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물어뜯고 정죄하고 판단하느냐는 거죠. 지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친구라면 하나님 안에서 함께 부름을 받은 친구여 비밀을 나누고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사랑을 가지고 함께 지어져 가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자기 친구의 고난을 와서 보고 그 환난에 처한 자를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자기를 자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나의 믿음이 무엇이냐, 내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 잘 돌아보세요. 세우는 믿음인가 아니면 끌어내리는 믿음인가. 우리의 언어가 세우는 말을 하세요. 살리는 말. 그렇다고 해서 거짓된 칭찬의 말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뜻을 가진 자로서 세우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무슨 세우는 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이 어떤 복을 받은 자인지, 어떤 사랑스러운 자인지, 정말 당신의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는지. 아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떨지 마라, 떨지 마라,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무릎을 굳게 하라, 겁내지 말아라, 내가 다 보복해 주겠다, 주님이 다 갚아주신대요. 내가 갚으려고 하지도 말고 내가 억울해하지도 말고 다 갚아주신대요. 여러분, 내가 빼앗긴 건강, 내가 빼앗긴 물질, 내가 빼앗긴 많은 상처들이 다 빼앗긴 거잖아요. 무너진 거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다 회복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다 명령하세요. 회복돼야 돼요. 속았던 것들, 빼앗겼던 것들, 뭐가 있는지 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빼앗기고 있는 걸 어떻게 내가 정죄하겠느냐 이거죠. 그 사람한테도 주님을 믿으면 됩니다. 어떤 분이 억울하게 해서 돈을 많이 잃은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생각할수록 분이 나요. 근데 내가 뭐라 그럴게요? 잊어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다 구하면 하나님이 다른 걸로 다 채워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그거 신경도 쓰지 말라고, 잊어버리라고. 근데 그 옆에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소하래요. 세상법, 세상의 방법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만물의 주인이세요. 믿으세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자가 바로 내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그분은 모든 걸 줄 수 있는 분이고 그리고 나의 구원이에요. 그분 앞에 맡기시고 그분을 사랑하고 이렇게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영혼을 함께
함께 세우면서 함께 가고자 사랑의 사람으로 내가 나아간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름도 부으시고 물질도 부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한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이와 같이 어떤 율법의 정죄로 말하지도 말고 너희가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었다 또는 어떤 환상을 보았다 또는 어떤 말씀을 받았다 계시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그런 걸로 인해서 영혼을 쓰러뜨리지 말고 세우고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라 그 말이죠.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살리고 예수님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욥기 4장의 말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한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환난당한 자를 위로해야 될지 세워야 할지 또 생각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늘 사람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 일어나도록 그들의 마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며 시원하게 하고 그 뼈에 양약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자가 될 수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을 하는 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말을 하는 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살리는 말씀을 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우리가 정말 믿는다는 그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거나 함부로 말한 모든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로는 주님 안에서 세우는 입술이 되어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는 입술이 되어지고 언어를 사용하게 주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와 같이 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의 마음에 오직 예수님만이 주가 되어지시고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